권선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활지해사입니다. 살아있는 지혜로 일을 해결한다. 예, 살아있는 지혜로 일을 해결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는 재미있는 지혜 이야기, 지혜의 묘용입니다. 반야, 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지혜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지혜로운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도 똑똑하고 영특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문수라고 불러왔습니다. 사실 문수는 그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무튼 두 모자가 의지해서 잘 사는 중에 논을 매입하는 일이 생겨 키우던 소를 팔게 되었습니다. 장에 소를 내다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산 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산 고개에는 산도둑들, 산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재물을 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수는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여 혼자 소를 몰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산을 넘으려는데 산적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순간 문수는 지혜를 써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소는 내 소도 아니니까 이 소 가지세요. 저 뒤에서 혼자 오는데 검은 모자를 쓰고 막대기 끝에 칼을 단 수십 명의 아저씨들이 소를 좀 몰고 가라 해서 대신 몰고 갈 뿐이요. 예, 이 이야기를 듣던 산적들은 관군들이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적들이 산속으로 도망가자 문수는 소를 몰고 유유히 산길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소를 팔고 호박 한 덩어리를 사서는 늦은 시간에 또 그 산 고개를 넘는데 산적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침에 거짓말한 놈이구나. 소 판 돈 다 내놔라. 문수는 시침을 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가진 것은 이 호박뿐이요. 소 판 돈은 저쪽 마을의 제 누님에게 다 주어서. 산적들이 호박이라도 가지려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똥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소년의 몸을 뒤지는데도 똥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산적들은 할 수 없이 호박을 내주면서 소년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산적들이 봐도 하도 소년이 맹랑하고 똑똑하니 아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문수는 호박을 쪼개고는 그 속에 든 돈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숨어서 보다가 두 모자를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끌고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년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목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 저 넘어 부자집 동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 하는데 방법을 일러주라. 그러면 너를 해치지 않겠다. 예, 문수는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그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우선 준비하십시오.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여우, 고라니 울부짖는 소리, 온갖 동물들 우는 소리를 익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한 명은 지팡이 짚은 장님 흉내 내면서 점쟁이 말을 배우십시오. 한 달쯤 뒤에 이 산적들은 소년 문수의 통제를 받으면서 부잣집 뒷산에 진을 치고
밤마다 동물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점쟁이 노릇을 하는 장님이 그 마을을 돌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산신령이 노했다. 동네가 곧 망하게 생겼다. 5월 모시부터 3일간 동네 주민 전부가 산에 올라가서 노숙하면서 산기도를 해야 한다. 예, 동네 사람들은 그 가짜 점쟁이 얘기를 듣고 3일간 동네 전체를 비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적들은 아주 손쉽게 동네로 잠입하여 귀중품, 소, 말 등을 삭스리해 갔습니다. 산적들은 문수 소년을 크게 칭찬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수 소년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들, 제가 소팔러 시장에 가보니 임금님께 바칠 귀한 물건들이 소마리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것을 강탈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에 진상할 곡물처럼 꾸며 그 나무 상자마다 한 사람씩 들어 있어야 합니다. 소달구지로 한 수레씩 끌어야 합니다. 예, 이리하여 산적들의 핵심 멤버들이 다 나무 상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대 수리가 움직이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드디어 관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문수 소년은 사또에게 직접 일렀습니다. 사또님, 제가 극심하게 민폐를 끼치는 산적들을 죄다 잡아왔습니다. 이 나무 상자마다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관군들은 이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손쉽게 체포하였습니다. 대단한 쾌거였습니다. 그 뒤로 산적들로 인한 불안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산 고갯길 근처의 모든 주민들은 그 문수 소년의 지혜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장가도 잘 보내주었습니다. 고월 사또는 문수 소년의 집안에 큰 상을 내리고 산적들이 강탈해서 숨겨놓은 모든 재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지혜는 궁극에는 모두를 살려냅니다. 둘째,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혜를 쓰는 데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넷째, 참 지혜는 살아감에 충분한 복을 불러들이는 수가 많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반야심경의 대의는 득지혜 향행복입니다. 지혜를 얻고 행복을 누리는 비책이 불교 안에 있습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하고 경전사경하고 관음정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절민 예배하고 성관상수 등 참선 꼭 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반야지 불모라. 반야지혜는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지혜는 부처님의 어머니. 예,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인 불교대학 부설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법당 건립 및 부처님 모시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